사이즈한 6자 대부입니다. 오늘 저기 얼창 폭파해 보자고. 네, 사이즈 좋은 대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 대박. 그럼 됐어 됐어. 좋았어. 좋았어. 맛보기를 한번. 오,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 와이프는 생업 때문에 저 혼자 낚시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강릉항에 왔는데 처음부터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지금 요차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갖고 요 앞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셋이 모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보트는 리플렉스 585라는 모델인데요. 최근에 친해진 선주님의 보트입니다. 총 4명이서 낚시를 다니는데 보기가 참 좋아요. 585 런칭을 끝내고 제 보트도 이렇게 런칭이 됐습니다. 와,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말까지 이렇게 잔잔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많이 잡은 기억은 없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어부터 해볼 건데 문어 한두 마리만 잡게 되면 다음 대상어 가자미나 대구 이런 것들로 포인트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늘 과연 얼만큼 잡을지 저도 기대되는데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뭐 포인트의 한 곳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냥 어초인 것 같아요.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한 요 안반 지역이 나온 다음에 끝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초가 한 게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지역 보면 그 바위산 여밭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쪽에서 낚시를 하면 문어를 잡을 확률이 있겠죠. 지금 여기는 그냥 어초라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다시 이동을 할게요. 네, 친구는 너울이 쳐서 멀미가 심해서 일단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쉴 공간은 저렇게 마련해줬고요. 저는 낚시 좀 더 하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 빵말입니다. 2시간 넘게 지졌는데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시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낚시 여행은 제 빅스타 520과 함께 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기도 했고요. 너울이 없는 그런 잔잔한 날이라서 520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속속 이렇게 입항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자미를 한번 멀진 않은 포인트라 가자미를 한번 잡으러 나가볼까 합니다.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긴 해요. 또 오늘 굉장히 힘든 날씨는 아니니까 할 수는 있겠죠? 같이 있던 친구는 지금 멀미로 퇴소했습니다. 하러 가보시죠. 네, 어제 한숨도 안 자고 낚시를 해서 이제 저녁 먹고 친구랑 같이 모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차에서 차박하려고 했다가 이제 저 혼자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친구는 이런 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차박을 했습니다. 어제 꽝쳤어도 오늘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죠. 오늘은 꼭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친구가 한 명 더 오기로 해서 오늘은 세 명이서 낚시를 합니다. 참깨라면 정말 맛있어요. 이제 해가 슬슬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빨리 낚시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밥 먹고 오니까 이렇게 지인 형님도 계셨고요. 해가 뜰 때 바로 출항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파도가 아주 잔잔합니다. 항에다 이렇게 계류해 놓으니까 낚시하기에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시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제 문어 잡으러 가다 실패해서 오늘은 대구를 처음 대상어로 정하고요. 대구랑 꼬리 달린 어종을 조금 노려본 다음에 그게 좀 잘 잡히면 문어까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아침 역시 해 뜨면서 나가는 건 너무 이쁘네요.
자, 꼬리 달린 거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반항이 심한 거 보니까 횟대일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오우, 반항이 심해요. 손맛은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이런 맛에 낚시를 하는 거죠. 자, 얼굴 좀 보자. 어? 대구인데? 대구가 왜 이렇게 반항이 심해지? 아, 니 줄이랑. 잠깐만. 아. 어,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네. 어! 어, 터졌어, 터졌어. 씨, 뭐야? 어떻게 터졌어? 오! 어, 좋습니다. 사이즈 한 6자 대부입니다. 괜찮지 뭐 이거 이 정도면. 릴 감는 게 항상 경박스럽다고 제가 혼내던 친구인데 좋아 좋아 좋아졌어 릴링. 이제 안정적인 릴링으로 고기를 잡아냅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예. 좋았어. 예. 아우, 올해 첫 대구입니다. 예. 좋아요 좋아, 사이즈 좋아요. 아, 친구 인생 첫 대구입니다. 뭐 사이즈는 그래도 매운탕 끓여 먹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오늘 저기 어창 폭파해 보자고. 예. 넣어주세요. 찍었어. 응. 눌러봐. 누르면. 오, 사이즈 좋아. 오. 오, 재밌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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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쨔. 오, 땡큐 땡큐. 아, 얘는 좋다. 네, 사이즈 좋은 대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세요. 들어가자. 오, 대박. 와. 와. 오, 지금 친구가 미끌림인 줄 알고 올렸는데 문어 같습니다. 문어 같아요. 드디어 얼굴 보는 건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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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감는 것도 천천히 가면. 어, 나온다 나온다. 뭐야? 문어 문어 문어. 오, 크다. 야, 네가 뜰 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으로 끌어 안으로 끌어 끌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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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와. 됐어 됐어. 좋았어. 으아. 좋았어. 으아. 야, 사이즈도 좋아. 으아. 아이, 문어. 좋아 좋아. 아, 내가 나 살려 한번 찍어 들고. 어, 알았어. 야, 이거 사이즈 괜찮네. 그치, 이 정도는 돼야 이게 문어지. 어, 사이즈 좋아. 니건 어디 있어? 어, 나오긴 하네, 그래도. 됐다, 하나 자기네. 잡아, 그냥, 남자끼가. 그것도 못 잡니?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사진 한번 찍어줄게. 두 사람은 커피랑 지렁이를 사오라고 주문을 하고요. 저는 잠깐 여기 둥둥 떠 있겠습니다. 네, 5000rpm이라고 저기 네이버 카페 낚시 카페 회원분이신데 이렇게 선장이 되셨습니다. 저랑 약간 다른 길이시긴 하지만 선장님도 응원합니다. 도로시호고요. 사천항에 있으니까 문어나 이런 거 잡으실 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엄청 잘 하시는 선장님이십니다. 어, 항구에 들어왔더니 또 이런 점이 좋네요. 바다 위에서 마시는 아 한 잔. 아, 시원합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어디까지 가냐고요? 수업생. 점프.
야, 손 잡아. 가이드 모터 가면 안 돼갖고 그래. 아우 씨.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가이드 모터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피스코리아의 전동 손테라입니다. 테러바람 모델은 고장은 없는데 앞으로 맨날 나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정말 귀찮았는데요. 저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일단 이 점은 좋습니다.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 제품이 얼마만큼 내구성이 있는지 저도 확인 중입니다. 짧은 거리 이동할 때는 저렇게 세운 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것도 엄청 편하죠. 현재 가자미 포인트에 와서 가자미를 잡고 있는데요. 가자미는 이렇게 어장 근처에 와서 이 앞에 보이는 이 가이드 모터 이런 거를 활용해서 닷 기능, 앙카를 받고 이제 멈춰서 하는 낚시고요. 그래서 봉돌이 엄청 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입질은 했는데 잡진 못했네요. 그래서 봉돌 무거운 거를 써서 이렇게 앙카로 가자미를 잡는 건데, 현재 가자미 포인트에 가자미 대신에 대구가 지금 좀 많이 들어있어요. 사이즈가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자잘한 놈들부터 뭐 큰 것까지 그래도 간혹 한두 마리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가자미 한 10마리는 잡아야 회뜰게 나오는데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자미 포인트에 그래도 가자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자미, 횟대, 대구 여러가지 어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잡았네. 문어도 잡고. 다 잡았지. 넣어주세요. 와이프 전용석인데 친구가 멀미로 뺏었습니다. 멀미 지지. 자, 이렇게 낚시는 끝났고 지금 오늘 대구랑 문어, 가자미, 횟대 이렇게 대상 어종들은 다 잡았습니다. 잠깐 여기 어창에 잡은 거 살짝 맛보기를 한번. 오,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행복하게 귀환하면 될 것 같아요. 낚시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유심히 고장났다고 그래서 일단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다행히 대리점, 직영점 같은 게 여기 근처에 있네요. 육지 올라오니까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네, KT 대리점 왔더니 유심칩을 바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작동이 되네요. 이제 다시 강릉항으로 가서 보트를 달고 이제 속초로 여행을 다시 또 낚시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강릉에서 이틀 동안 낚시를 했거든요. 첫날은 아예 문어 꽝치고 둘째 날은 그래도 먹음직한 녀석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네, 이제 속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금방 날이 어두워졌네요. 지금 보트에서 나온 쓰레기,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오늘은 그래도 영상에 남기려고 찍습니다. 쓰레기 나온 거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면 됩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세 봉다리가 나왔네요. 네, 종량제 봉투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됩니다. 다들 이렇게 봉투에 버리실 거죠?